넘어갑시다. 예. 어제자 안유진의 이거는 좀 누군데? 아, 동성애자야. 동성애자야. 이해 간다. 확확 이해됐어. 나 이거 진짜 되게 선 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성애자면은 킹정이지. 와, 막각 잡고 꾸미니까 미쳤는데, 안유진도? 난 약간 장원영급이라고 생각이 들어버리네. 이 짤은 미쳤는데? 야, 본드 거래도 되겠는데? 와, 대박이다. 와, 나 지수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4세대 아이돌로 치면 원래 카리나 다음이 장원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좀 미쳤는데, 이 짤은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와, 대박이다. 난 장원영보다 더 약간 호네. 근데 이번에도 장원영 언급해갖고, 아니 저번에 그저 풀영상에 올라간 거 보니까 장원영 구두발록 장원영한테 얼굴 밟힌 적 있냐 하면서, 아니 나 그거 좀 댓글 좀 보자. 아니 나 장원영 싫어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그 외모로서 차등순으로 둔다면, 사람이 다 누구나 어떤 그 호불호라는 게 있잖아. 내가 이번에 올렸던 그 저기 풀영상 봐봐. 그래, 미. 장원영한테 구두발로 밟힘? 바락바락 우겨도 결국 장원영 승. 고점은 장원영을 이길 수 없다. 왜 장원영에 대한 기준만 엄격한데? 네가 이런 거에서 뭐할 건데? 뭐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장원영 싫어하는 코트 호감출에, 씨. 난 진짜 안 이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상어 올리고 이제 장원영 올려서 이제 좀더 각을 잡는 거야, 다들? 아이유 vs 장원영. 아이, 근데 이거는 내가 장원영을 지읒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장원영이지. 아이유 vs 장원영이 솔직히 그냥 외모로만 보면 당연히 난 장원영이라고 생각해. 이건 장원영이지. 이건 장원영이지. 여기 그 반영이 되잖아. 동냐 배우가 생겼어요? 아, 이제 앞에 그 네임 태그가 이렇게 붙네. AIAV라고? 001? 와, 기념비적인데. 18살.
이 특이점이 진짜 오네. 뭔가 좀 배우들도 이쪽 세계도 가치를 좀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선택들을 한단 말이지. 뭐 기획물, 뭐 특촬물, 뭐 무슨 물, 무슨 물 해가지고 되게 뭐 이런저런 작품들을 찍을 거 아니야. 근데 AI는 다양하게 할 수 있겠네. 다양하게. 일단 퀄리티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냥 뭐 3D로 이렇게 그럴싸하게 뭐 나오는 걸로는 만족감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뭔가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이어야만 해. 그리고 그게 꽤나 그럴싸해야 뭔가 이게 인기가 있겠죠. 누가 봐 저걸이라고 하는데 저요. 전 볼 거예요. 예. 궁금한데요. 의사협회에서 연봉 2억 9천이 비난받을 정도로 많은 연봉입니까? 근데 이건 여러분들 누가 그 기준을 정해?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는데? 라는 게 뭔가 적용이 되려면 연예인들부터 후려쳐야지. 그 연기 좀 하고 그 카메라 앞에서 좀 눈물 좀 흘리고 뭐 좀 오열하고 좀 저 그럴싸하게 좀 뭔가 인물 흉내 좀 낸다고 작품 하나에 뭐 몇 억씩 받고 광고 하나에 몇 억씩 받고 그게 맞아? 이래버리면 뭐 우리 뭐 살아남을 그게 없어. 완전 이거는 좀 논점을 좀 흐리는 일 같아. 뭐 당장 지금 이쪽 이제 스트리머나 유튜버들만 해도 그렇고 후려쳐질 직업들이 너무 많아질걸. 뭐 당장 뭐 유튜버만 해도 뭐야 좀 밥 좀 많이 먹고 좀 과식 좀 하고 좀 저 뭐야 음식 소개 맛깔나게 하고 맛깔나게 좀 리액션 좀 한다고 달에 몇 억씩 가져가는 게 맞아? 이래버리면 그 어느 직업도 존중받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걸 노리고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야.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해. 생명을 다루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꼭 이런 일을 가지고 야 뭐야 의사 평균 2억 몇 천이나 받는다고? 와... 안 그래도 지금 민심 안 좋은데 저 정도 벌면 안 되지라고 해버린다는 거는 꼭 공장에서 라인 돌려야만 그게 노동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쿠팡 알바에 쿠팡의 서름을 아느냐? 물류센터 한번 가봐야 돼 의사들도 해가지고 만능 또 쿠팡론으로 또 몰아간다면 그 어느 직업도 존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어금니 깨물어. 넘어갑시다. 운동 7년차인데 벤치프레스 70입니다. 70kg 듭니다. 한 달에 150번은 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거랑 뭐가 다르냐. 뭐라도 하는 게 낫다. 그거 봤더니 난 백수로 살겠다. 무조건 하는 게 낫다.
그치, 롤 10년에도 실버인 놈은 맨날 실버인 것처럼 운동도 똑같은, 안될 놈은 안 되는 것이다. 그래. 강릉에 폭설 내린 지금 상황인데, 강릉 근황입니다. 강릉 근황. 이번 주 일요일 날 사실 라이딩 약속을 잡아서 춘천 당일치기 투어를 좀 다녀올라 그랬는데 취소해야 될것 같네요. 이거 보니까 안 되겠네. 노답이다, 노답. 아, 이번 주는 글렀어. 아,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내려. 개 같은 거. 뭔가 이번 겨울은 작년에 비해서 눈이랑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너무 내려, 너무. 폭염 vs 노포 논란. 아까 제가 폭염 얘기해 드렸죠? 예. 그거랑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카에데 카렌이라고 이쪽 지금 분야에서 뭐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분인가 봐요. 예, 시미켄 TV에 나왔는데, 외모가 너무 이쁜데? 이렇게 진짜 이쁜 외모의 AV 배우를 보면은 왜 하니? 라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해. 왜 저희를 택했을까? 되게 이쁜데? 아니, 왜 이렇게 이뻐? 아무튼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폭염 수술하는 게 좋다고. 그 근거는 뭐야? 좀더 용이하다. 근데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꼬아널이야, 꼬아널. 예. 폭염을 했건 노포를 했건 뭐 좋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어도 그거 아무 의미 없어. 꼬아널이야. 주아널, 주아널. 예. 그건 맞아. 아니, 서류 면접 단계에서부터 그냥 광탈인데, 예. 무슨 업무를 할수 있겠냐고. 업무에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데, 망할 놈의 세상. 안 그렇습니까? 예. 저는 진짜 억울하죠. 대포동 미사일을 지니고 있지만, 예. 정말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그냥 저는 여러분한테 인증을 했어요. 예전에 이제 그 제가 잠방송 할때 노출하진 않았지만 예, 또 뭔가 나이에 맞지 않은 그런 예, 건강함 이런 게또 예.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냐면은 방송에서는 안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가지고, 저기가, 뚱뚱하면 뭐 작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그 편견을 깨주는 게 저죠. 제가 소아비만이 아니라서 가능했던 일이죠. 소아비만이었으면은 그게 진짜 힘들었다고 봐요. 예. 오늘 뭘 잘못 쳐먹었냐고? 아니요. 풀영상에서는 제가 자를게요. 풀영상에서 보여주기 너무 민망해. 여러분들만 보세요. 뭐라고 검색해야 되냐?
아니 전 자연빵. 예. 제이 롯데타워라고 검색했나? 뭐라고 해야 되니? 어. 키워드가 뭐예요? 예. 아, 여기 있네. 롯데타워 영상. 이건가? 아, 잠방은 진짜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진짜 무의식적으로. 아, 아니 좀 보여주기 좀 그런데? 안 보여주긴 하네. 아, 그냥 그 여러분들이 뭐라 검색하면 나오냐면 롯데 타워 띄고 영상 치면 나와요. 카페에 들어와서 직접 보시고 예. 댓글 달아주시는 게 이건 좀 빡세다. 어, 방송에서 보여주기는 좀 아닌 것 같아. 어, 적절한 건 아닌 듯. 예. 그냥 롯데 타워라고만 쳐도 나와요. 예. 근데 뭐 이런 거 뭐. 물건 실해야 뭐래요. 예, 말했잖아. 주한월이라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리모컨을 턱에 대면 생기는 일? 어? 뭔데 이게? 볼까요? 자동차 리모컨을 턱에 대면 생기는 일. 부터 대대선에서 내려오는 꿀팁이 하나 있는데 차를 못 찾을 때 여기다가 키를 대면은 전파가 여기를 통해서 퍼져나가서 된다는 그런 사람이 무슨 아 진짜로 아 그런 거 아니고 아 이게 끝까지 왔습니다. 웃기고 있다 진짜. 100m? 100m 정도까지 그, 그, 눌러볼게요 한번. 네. 실험을 진짜 한 거야?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네. 내가 전수했던 떡에다 내가 해볼게요. 떡머리도 아니고. 오! 야 여봐. 내가 왔잖아. 이미 내가 봤다니까 어디서. 아 이거. 예전. 그러니까 턱에다 대고 지하철에 차 못 찾을 때는 딱 누르면은 그 얼굴 통해서 이렇게 신호가 간다고? 신체가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어, 과학적인데 이거? 어. 입을 스피커 역할을 해가지고 입을 벌리면 파동을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는 데 유리하다고? 아. 오, 신기하다. 개 신기하다. 역대급 거품인 물고기. 상어죠? 어, 지겹다, 상어 이야기. 이제, 여러분, 이제 상어 논란은, 그, 진짜. 아, 이제 그만 좀 올려라, 상어 좀. 어. 그래, 상어 물고기야. 어.
의사 면허 정지 당했다고. 통보. 의사 협회에서? 그럼 의사협회는 의사 편인데 왜 의사들한테 한 거야? 어, 이거 뭐야? 왜 거꾸로야? 정부에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의사협회로 보낸 거 아니에요? 뭔가 이들의 그 의지에 반하는 일을 했나? 그 두 분이? 열사를 담당하셨나? 아, 정부가 다 싹 다 취소시킨다 그래가지고 절반들을 복귀했다고? 아, 자기들도 그게 좀 아니었다고 느꼈는지 싹 다 복귀했어요? 면허 없어지면 안 되니까. 아. 6,400명 중에 3,000명이 바로 복귀했다고. 야, 그럼 여기서 이제 끝까지 이제 뭐 그 의지를 이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본보기로 2명 정도 이렇게 하겠다고 통지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입장의 차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의사예요. 여러분들은 이 뜻에 의사들의 이 뜻에 동참할 건가요? 여러분들이라면 안 그럴라나? 이게 소수 집단이잖아. 그리고 소수 집단 vs 약간 정부 플러스 전국민 같은 느낌이야. 내가 의사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지만 내가 의사가 아니니 환자 입장에서라면은 내가 언젠가 뭐 잠재적 환자잖아 우린 다. 그죠?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이유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 이제 의사를 필연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입장이 그 잠재적인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의사들은 굉장히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그런 파렴치한 평균 연봉 거의 3억 원에 가까운 저런 돈을 벌면서도 곳간에 더 뭔가 좀 아주 그 탐욕적인 집단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가 의사였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다면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세상은 너무나도 냉정하고 또 여러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대다수의 어떤 입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알바노 시전할 것 같아. 내가 의사가 당장 아닌데 왜 그런 가정을 해? 현실적으로는 나는 잠재적 환자야. 알바노야. 내가 의사라면 그렇게 하겠지. 나의 이득에 의해서. 근데 내가 저들의 이득에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나에게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의사 증원을 해가지고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받는 게 우선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런 것 같아. 넘어갑시다. 게임 모션 캡처야. 뭔가 롤 같은데? 아, 아니구나. 모바일 게임.
아, 모바일 게임 모션 캡처 중국 모델분이구나. 일본인가? 무튼. 오. 멋있다. 이게 뭐야? 인싸들이 모여서 뭔가 그 서로 탐색전하는 그런 보기 불편한 영상인가? 여기 그 감성 포차 뭐 술집 그런 데야? 아이구야. 부금까지 깔아주고. 아이구야. 너무 너무 그 젊음이 흐른다. 그냥 젊음이라는 것이 폭발한다. 수줍게. 아, 좋다. 저게 청춘이지. 저게 청춘이지. 어? 방구석에서 그냥 에? 미니언이나 때려잡고 그냥 어? 페럴드니 뭐니 인싸들은 저런데 모여가지고 저 손목 잡고 끌고 서로 어? 탐색전하고 그러는데 몬스터볼이나 던져가지고 새로운 패 덮고 이제 넌 내 패시야. 넌 내 노예야. 야, 이게 참 그렇다. 에? 아니, 나도 경험이 없어서 하는 얘기야.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럽고 저런 모습이 너무나도 부럽고. 그러니까 이번 생에는 없을 그런 일인 거라. 네. 너무 부러워. 보기 좋다.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뭔가 본인이 저렇게 못 놀아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거 심술 부리는 것밖에 안 되지. 저게 왜 꼭 문란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건 문란한 게 아니지. 아, 여기서 뭐, 저, 뭐, 뭘 했어. 스킨십을 했어. 뭐, 키가를 했어. 뭘 했어. 알아가고, 인스타 알게 되고, DM도 주고받고, 썸도 타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분위기 깨가지고 뭔가 좀 아니다 싶으면 이제 그냥 마는 거고, 쭉 이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뭐 사귀고, 연인으로 발전하고 그런 거지. 자연스러운 거야. 매체는 중요하지 않아. 사람이 중요하지. 언제나 얘기했지만. 남들이 모두가 뭔가 통상적인 개념으로 모두가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고 물러나지 않고 어떤 정석적인 그런 알아감의 단계다라고 굳이 남들한테 인증받을 필요가 없어. 내 연애거든. 내가 어플 통해서 만났건 어딜 통해서 만났건 단 예외는 있어. 그건 토크온이야. 아, 토크온하는 남녀는 거들떠도 보면 안 돼. 나는 이제 10년 넘게 토크온을 했기 때문에 내 뭔가 체감으로 내 체감으로 이제 진짜 산 증인으로서 얘기하는 거고 토크온만 아니면 예, 괜찮아. 청라 7,500원짜리 한식 뷔페 수준. 여기 우리 갔던 곳 아니야? 여기 그 11시부터 저 2시까지만 하는 이름 뭐더라? 여기? 밥뚝딱이요? 밥뚝딱. 여기 밥뚝딱이네. 맞아요. 여기 밥뚝딱이네. 맞잖아. 여기 테이블이랑 밥뚝딱 맞잖아.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어? 신생이야? 생겼네 여기. 어디야? 한식 뷔페 대가라는 곳입니다. 한식 뷔페 대가? 예예. 야 깔끔하네. 생긴 얼마 안 됐대요. 오. 그런데 새로 오픈 뜨네. 5시에 문 연대요. 새벽 5시? 네. 아침에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거의 6단지 쪽에 있네. 청라에 이런 데가 있었어? 야 너무 좋은데? 방송하고 가기 너무 좋은데? 네 최근에 오픈했어요. 청라 좀 가깝게 사시는 분들 뭐 밥 한 끼 하시죠 다음에. 예. 네. 뭐 식사는 여러분들 돈으로 저기 준비하시고 제가 밥까지 못 사드리고 요즘 제 주머니 형편이 저기 해가지고. 예. 네. 좋다. 청라 이런 데가 있어? 아니 되게 보통 이제 커뮤니티에 가성비 맛집 하고 뜨면은 거기서 이제 항상 특징이 그거잖아. 왜 우리 동네는 이런 데 없어? 맛집 특. 맛집 가성비 집 특. 우리 동네 아님. 이건데 청라에 있다 그러니까 대단히 반갑네. 7,500원이라. 괜찮네. 이 퀄리티 좋은데요? 자연스럽게 홍보해주고 있네, 내가. 무한 리필이야, 무한 리필, 여러분들. 김치가 일단 중국산이 아니고, 고기, 이렇게 고기 질이 좋은데, 괜찮은데요? 가야겠다, 여기. 자, 한식 뷔페집이 퀄리티가 점점 떨어져가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메리트를 못 찾아요. 차라리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랑 라면, 컵라면 하나 때리는 게 낫지. 이게 한식 뷔페집 진짜 퀄리티 개 떨어지는 것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고기는 무슨 콩고기 쓰고 카레를 했는데 카레에다가 전분가루 풀어가지고 전분 풀어가지고 카레가 카레 같지 않고 약간 무슨 젤라틴 덩어리 마냥 그런 질 낮은 카레 갖다 팔고 뭐 식혜나 수정과나 이런 것들 이렇게 큰 이제 냉동 그러니까 냉장 해주는 이제 그 스테인리스 원통으로 되어 있는 거기서 이제 뚜껑 열어가지고 국자로 퍼가지고 마시는데 막 쉰내 확 나버리고 위생도 안 좋고 거기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니까 라면이랑 계란후라이 셀프인데 그거 먹는다니까 차라리 이 정도면은 차라리 다른 거 먹어야겠다 맥도날드가 훨씬 낫다. 그래서 그런 곳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네. 링크 한번 보실래요? 보냈는데. 한번 볼까? 맞아요, 이게. 왜? 링크 왜? 여기 그 블로그도 운영하는구만. 네, 메뉴가 올라오는데 조식은 안 올라오네. 갈비탕, 치킨 간풍기, 맛살 계란말이, 매운 김치 만둣찜. 호박볶음, 콩나물무침, 감자채볶음, 배추거처리. 7,500원이라고요? 아니 애호박볶음에 감자볶음에 콩나물 김치 매일 올라오는 메뉴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놨네. 중식 석식. 오리가 아니야. 저기 그 햄이지, 햄. 햄에다가. 오픈 이후로 계속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걸 매일 같이 하고 있다고? 네. 저번 달에 오픈했으니까요. 이제 딱 한 달. 저번 달에 오픈한 데라고? 네, 이제 딱 한 달 됐어요. 나 너무 홍보해 주는 건가 하는데 와, 미쳤는데? 아니, 되게 드문 한식 뷔페집인데. 말 안 된다 여기. 정모 한번 때려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미쳤다 여기. 오목가사리에다가 야, 지금 야채 가격 지금 미쳤는데. 야, 여긴 금방 동나버리겠다. 야, 쌈도 이렇게 준다고?
고기 실한 거 보소? 아, 요즘 한식 뷔페 똥고기였는데, 와, 뭐야, 이거. 조기를 준다고? 조기를 이렇게. 여기 몇 시에 열고 몇 시에 닫아? 여기 특이한 게 계속 여는 게 아니라 3시간씩 운영해요. 아침 5시부터 8시까지, 점심 11시부터 2시까지,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세 타임 운영해요. 토치로 계속 불만 내준다고? 편육 준다고? 깐풍기 준다고? 오늘 방종하고 제가 먹고 카페에다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야, 이 미쳤네, 여기. 어우, 좋다, 좋다. 야방은 좀 에바고요. 예, 네, 카메라 들고 가서 굳이 막 그렇게 하고 싶진 않네. 자, 다음 소식. 여자들이 말하는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 예. 대화가 잘 통하기 전에 서류 면접 단계가 중요하겠죠? 예. 외모에서부터 광탈이면은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본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화의 기술보다 외모의, 어떤 그 갖추는, 외모를 갖추는 게 첫 번째 급선무라서, 예. 넘어갑시다. 예, 대화는 얼이에요. 대화의 완성도 얼굴이에요. 예. 너무 꼬였으면은, 그냥 뭐 처음 본 여자한테 무슨 장경철 모드로, 에이, 씨발아. 이렇게 해도 여자들이 막 좋아한다. 근데 그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대우받으려면 그런 외모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전에도 뭐 그런 걸 봤어요. 여자의 성욕이 올라가는 시기에 대해서. 예. 30대 여자부터 여자 성욕이 넘쳐도 상관없는 이유. 30대, 40대부터 여자의 성욕이 남자를 추월합니다. 뻥치지 마. 그럼 왜 나랑 안 맞죠? 안 만나죠. 시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유튜브 프리미엄 나라별 가격. 그 전에 그 소식 들으셨어요? 유튜브 여러분들 6개월 동안 다른 나라에 체류하고 계신 분들, 지금 명예 아르헨티나인, 예, 명예 인도인들, 명예 파키스탄인들, 명예 튀르키예인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실 분들 계실 텐데요. 유튜브에서 이걸 잡고자 6개월간 다른 나라에 체류한 이 기록이 있으면, 예, 나중에는 이제 그 결제 시스템을 이제 거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VPN 해가지고, 예, 유튜브 시청을 또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니까 알아두시고, 예. 자, 나라별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지하게 비싸요. 14,900원, 19,500원까지 가격이 올랐는데, 이게 미국보다도 더 비싼 가격입니다. 예. 가장 그 GDP가 높은 그런 나라들. 뭐 영국은 2만원. 미국이랑 영국에 필첩한 그런 가격이고. 같은 동아시아권인 일본은 어떻느냐. 일본은 11,394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훨씬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뭐 좀 저렴한 편이고. 독일 18,000원. 프랑스 18,000원. 스페인 17,000원. 예. 왜 우리나라 이렇게, 스위스가 24,000원이네요. 미쳤네요. 덴마크 23,000원. 예. 잘 사는 나라들은 아무래도 거기 그 경제 수준에 맞게끔, 받는 것 같습니다. 알바니아가 참 특이해요. 알바니아가 무료입니다. 알바니아가 무료예요, 무료. 유튜브 시청을. 예. 프리미엄, 무료. 그렇습니다. 예, 알바니아가. 우리나라가 왜 비쌀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정부랑 합의를 했죠? 정부가 아니라 이제 그 통신사들이랑 합의한 것 같아요. 예. 너네 그 망사용료, 너네 그 정책 그대로는 못 써.
양심상 이 정도 줄 테니까 그 이상 안 하면 우리가 철수하는 수가 있어. 아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약자죠.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파급력이 크니까 유튜브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